소리가 안 들려. 지금 새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요, 그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저께 작업을 했었던 와인 페이지에서 와인 그게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인 3번에 로제 와인 쪽으로만 링크를 걸 거예요. 유독. 와인 3번에 로제 와인 쪽으로 링크를 유독 이쪽으로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지금 새 문서를 한번 일단은 저장을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S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오늘 날짜로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니까 0620_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 0620_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요, 아까 우리가 로제 와인으로 링크를 걸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로제 와인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요 글자를 누르면 와인 3페이지에 로제 와인 쪽으로 링크를 거는 거예요. 로제 와인 쪽으로 링크를 거는 거예요. 자, 로제 와인이라고 타자를 쳤으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을 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요. 블럭 설정을 했으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링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링크라는 부분에 아까 우리가 와인 3에 로제 와인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주소에는요,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으면은 폴더 그 파일 이름만 적어줘도 돼요. 같은 파트 1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wine3.html이라고 밑에 링크 부분에 적는 거예요. 링크 부분에요. 근데 요거만 적는 것이 아니고요. 로제 와인에는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그 네임 앵커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아이디 값 또는 네임 값이죠. 아이디 값과 네임 값이 지금 현재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적어 주시냐면요, 샵을 걸어 주세요. 샵하고 아까 그 네임 앵커가 로우라고 우리가 해놨었거든요. 이렇게만 해주고 F12번으로 클릭을 해보면요, 곧바로 로제 와인 쪽으로 바로 링크가 걸릴 겁니다. F12번 예. 클릭하면 로제 와인으로 갔죠? 브라우저로 F12번 하셔야 됩니다. 자, 로제 와인으로 곧바로 로제 와인으로 링크를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스크롤로 올려서 나머지도 볼 수도 있어요. 스크롤로 올려서 나머지 볼 수도 있습니다. 네임 앵커 다른 페이지로 링크 거는 거 해봤는데요. 자, 교재 지금 126쪽에는 다른 예제로 지금 하니까 스토리 3. 새로 고침? 아, 뒤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보다. 페이지 주소가 틀린 거죠? 뒤로 가서 새로 고침 하시면 될 거예요. 뒤로 가서 새로 고침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F12번 누르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되니까.
오타는 없는데요. 오타 나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와인3이라는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패널에서 와인3.html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지. 있으세요? 있으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wine3.html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저께 했던 거.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 여기는 저장할 필요도 없겠다. 저쪽 가서 새로 고침만 하면 뒤로 한번 가셨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 해보겠는데요. 그 스토리 3.html 열어봐 주세요. 스토리 3.html 열어봐 주시면은요. 마녀배달부 키키가 어떤 네임앵커 이름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요 3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네임값이지만 이제 바뀐 그 권고안 W3C의 바뀐 권고안에 따르면 네임은 사용을 좀 지향을 하고요. 네임은 그 프라이머리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 밸류가 프라이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뭐라고 해야 되나? 유일성을 가진 것은 네임이라는 속성보다는 아이디라는 속성이 유일성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속성 말고 아이디라는 속성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드리미버에서는 네임과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 3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지금 그 링크를 걸 건데요. 페이지가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페이지는요. 스토리 2.html을 더블 클릭할게요. 스토리 2.html에서 마녀 배달부 키키가 어딨나요? 없나? 아, 여기 있다. 여기에서 요거를 클릭하면 아까 스토리 3의 마녀 배달부 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저기 책갈피 기능, 네임 앵커 기능을 걸어주시면 돼요. 블럭 설정했으면 밑에 링크 부분에요. 아까 그 파일명 있잖아요. 파일명을 적어주세요. 같은 폴더 안에 있을 적에는 파일명만 적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같은 파일이 같은 폴더 속에 같이 존재할 때는 파일 이름만 적어줘도 되고요. 샵이라고 해준 후에 네임 앵커 이름 적어준 거 있죠. 그거를 밸류 값을 적어주시는데 우리가 3이라고 했네. 확인해보니까 3이라고 했네요.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해줘야죠.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로 곧바로 넘어가면서 스크롤이 생겨서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스크롤도 가능하고 다 되는 거죠. 안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